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법원과는 자료 제출을 두고 치열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앞서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임종원 전 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에 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을 보고한 정황을 찾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대법원 컴퓨터에서 백업해둔 자료와 퇴임 후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까지 대부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전히 법관들의 인사, 이메일 자료, 관용차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등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행정처의 기획조정실을 제외한 다른 부서는 컴퓨터 열람도 금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 문건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행정처는 우리의 수사 범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 같다며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건의 문건을 모두 공개하라며 대법원을 압박했습니다. 법원의 제한적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자료 공개 속에서도 검찰은 강제 수사 의지를 밝히며 엄정 수사를 거듭 천명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